저희 용인 성폭력 상담소는 2003년도에 용인의 그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상담하고자 설립을 했는데 당시에 용인 여성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용인에서도 청소년 가해자 또는 청소년 피해자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전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그리고 가해자를 역시 상담 교육하기 위해서 용인 성폭력 상담소로 개칭을 하고 피해자들 지원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 지역 전국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또 이것이 학교 폭력 문제와 연계가 되고 이제 인권 침해로 시각을 바라보면서 저희 상담소에서도 이게 이제 예방 교육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일과 더불어서 지역 내에 성폭력 관련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각급 학교나 기관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소들끼리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도 형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전국 성폭력 상담소들의 그 대표 기관의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